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최근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 끝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을 교체할 뜻도 없다고 했고 문건 유출에 연루된 동생 박지만 회장은 그저 이간질에 말려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도 역대 유례가 없는 영남 편중 인사도 박 대통령에겐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임기 2년 내내 인사 참사와 공직기강 회의로 허둥댔다는 국민 여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회견문 첫머리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지만 외부로 유출시킨 자들은 엄벌하겠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된 문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박지만 이주희 회장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간질에 속은 불쌍한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친척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찌됐던 박지만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고요.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그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진용 전 장관의 증언까지 나온 정윤회 씨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도 박 대통령에겐 조작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그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그리고 문체부 인사도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터무니없이 그 이거 조작이 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난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항명하고 사표를 낸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며 감쌌습니다. 저는 이게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민정수석 그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정치 그 어떤 공세에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더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걱정에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책임 있는 공직자를 불러 설명을 듣는 것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인물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교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의 영남 지역 편중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청와대를 출입해온 저도 지금처럼 인사 편차가 심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 소외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앞으로 인사 대탕평책을 펼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그 좀 도덕성에 있어서도 뭐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전제 조건 하에 또 그 적재적소에 그 인재를 배치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그 갖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숱하게 반복된 인사 참사에 대한 인사권자로서의 자성과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으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권력 구도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고위직 인사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준 자리였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